우리의 요리. 우리 생에 빵 터진 순간들인데요. 우생순. 네, 제가 이름이 우리인데요. 예. 이제 제가 아이돌 육상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은 1등을 했지만 사실 그때 50m 달리기 종목에서는 꼴찌를 했어요. 거기 이제 기사 사진에 보면 제가 막 아쉬워하는 표정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막 아쉽거나 이래서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게 아니라 사실 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이유? 제가 이제 식신로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.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. 그 전날에 이제 그 촬영을 또 했어요. 새벽 2시까지. 근데 그날이 매운 음식 대특집이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매운 쭈꾸미랑 매운 족발 뭐 이런 음식을 잔뜩 먹은 거예요. 예.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새벽 5시쯤에 이제 신호가 이제 슬슬 오는 거예요. 강에서. 그렇죠. 그래서 한 2시간 가량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? 네, 폭풍 그걸. 예. 장염이 걸린 거죠. 탈이 난 거죠. 아. 힘든 이제.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50m 경기를 뛴다는 거예요. 예.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내가. 지금 약간 장타라불이 왔다는 거죠. 그렇죠.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또 멋진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. 남자 130, 아이돌들. 네, 130명 정도. 근데 그러니까 괜히 또 긴장이 또 되는 거예요. 또 이제 막 긴장이 되니까 이게 또 오는 거예요. 아, 어떡해. 준비? 하는데? 준비? 하는데? 제가 준비했는데 얘가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뛰는 걸음걸음마다 이제 귀엽게 좀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부빡부빡부빡부빡된 거예요. 도대체 인간들이 왜 여자 아이돌분들이 강심장만 넘으면 방구 커밍아웃을 하는지 나는 아스가 이게 그리자는 미스터리입니다. 그런 얘기 하고 싶나 봐요. 진짜 빵 터졌습니다. 그 고은 씨가 예. 그 무용을 그렇게 잘하신대요. 제가 발레 전공을 했어요. 오늘 우리 강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퍼포먼스 준비했다면서요. 네, 제가 이제 블랙스완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스토리가 좀 있어요. 그래요? 기대해 주세요. 네. 네. 오늘 무용할 때도 굉장히 동작이 많잖아요. 예. 어제 매운 거 안 드셨죠?